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전 당시에 프랭클의 그 모든 가정이 다 아우슈비츠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끌려갑니다. 온 가족이 다 끌려가요. 거기서 의사로서 프랭클은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매일마다 한 컵의 물을 줬대요. 수용소에서 한 컵의 물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 한 컵의 물을 다 마시지 않고 반 컵만 마신대요. 그리고 반 컵을 갖고 뭐를 하냐면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한 컵 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다 마시지 않고 반 컵을 가지고 세수를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리조각을 갈아가지고 면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치가 이게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 어떤 사람을 먼저 집어넣냐면 혈색이 안 좋은 사람, 병든 사람을 먼저 집어넣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살기 위해서 외모를 열심히 가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손에서 피를 내가지고 이 피를 얼굴에 바르면서 혈색이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냥 발버둥 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보니까 사망률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냐면 연말이 됐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았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아, 올해 안에는 전쟁이 끝나겠지, 좋은 소식 오겠지 기다렸는데 연말이 돼도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게 되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게 되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연말에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의사로서 이런 모든 걸 지켜보면서 희망의 중요성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새롭게 발견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제 살아남은 다음에 그 로고세라피, 의미요법이라는 새로운 정신치료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 수용소의 경험을 통과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사람은 살 수 없다. 하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희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항상 품고 살아야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희망의 끈을 항상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보다 희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91번이 나오더라고요. 또 영어 성경에 hope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8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그것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소망을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야할입니다. 야할. 이건 기다린다라는 동사에서 왔고요. 또 다른 단어는 카바, 카바인데 역시 이것도 기다린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뭡니까?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 희망이에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그러면 구약성경에서는 뭘 기다릴까요? 뭘 기다릴까요? 시편 39편 7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원문에 보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카바, 기다리다. 카바하리요. 나의 소망은, 나의 야할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희망과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희망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희망은 뭡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앞으로 미래가 더 좋아질 거야, 상황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낙관, 옵티미즘, wishful thinking,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 기초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 희망이에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약 성경은 희망을 말하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도 그렇고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상황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황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끊임없이 희망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에 대한 태도는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희망이란 단어, 신약 성경에서 희망이란 단어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엘피스, 엘피스. 이 엘피스란 말 역시 엘피조에서 왔는데 엘피조가 뭐예요?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희망 역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언가 기다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누굴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희망 엘피스도 구약의 야할이나 카바처럼 어떤 상황에 근거를 둔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희망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항상 희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줬고 우리의 부활 소망의 기반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 예수님이 말하는 소망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소망은 피조물도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듯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뭐 무생물 다 포함되고요. 동물, 식물, 온 우주가 다 포함되는 거죠. 온 우주가 완전한 구원과 자유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바울은 선포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요, 신구약 성경이 선포하는 희망은 어떤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과 미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 상황에 근거하고 어떤 통계에 근거하고 어떤 수치에 근거하고 어떤 뉴스에 근거하는 그런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에 근거한 것,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도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그 속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1절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왕의 아버지 이름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왕이 나온 것처럼 장차 완전한 왕, 의로운 왕, 평화의 왕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소망이 바로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이사야도 많은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결국 이사야 말씀의 핵심,
절정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말씀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어제 우리가 메시아 연주 때 들었죠. 기묘라 모사라.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 1절에 다시 한번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사야를 둘러싼 상황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전쟁의 상황입니다. 더 크게 보면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남유다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날 바벨론이 이제 더 강대해져서 북이 남유다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왕이나 귀족들이나 고관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아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부귀영화만 추구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내용이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소망을 싹이라고 표현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새싹으로 표현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쓰러진 나무처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 구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오듯이 싹이 나오듯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싹처럼 새싹처럼 하나님의 희망이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하나님의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메시아가 소망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서는요, 이 메시아가 와서 이룰 세상, 예수님이 와서 이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퍼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여기 두 개의 동물이 나오죠. 잡아먹는 동물이 나옵니다. 이리, 표범, 사자, 잡아먹는 동물이죠. 반대로 잡아먹히는 동물이 나옵니다. 어린 양, 염소, 송아지, 살찐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잡아먹는 동물과 잡아먹히는 동물이 함께 뛰논다, 함께 뛰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식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약육강식의 질서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존의 세상, 상생의 세상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암소, 곰,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는다고?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의 타락 이전에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들에게 먹을 것으로 준 게 뭐예요? 식물과 야채죠. 야채와 과일을, 야채와 과일을 이 식물을 줬어요. 초식하도록 인간도 만들었고 또 동물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서로 잡아먹는 육식은 언제 옵니까? 타락 이후에 오잖아요. 타락 이후에 노아 방주 이후에 비로소 육식이 허락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소처럼 풀을 먹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타락 이전의 상태, 에덴의 상태로 돌아간다. 새 에덴의 질서로 세상이 메시아가 오면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8절을 보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적대관계가 사라지고 처음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죠. 태초에 에덴 동산처럼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맺히고 그래서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상한 것이나 저주와 어둠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완전히 덮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메시아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의 내용입니다. 희망의 내용입니다. 이게 희망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사야 11장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희망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이 희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비현실적으로 들려져요? 그냥 아 이건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 참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새로운 말 중에 하나예요. 한국말 중에 희망 고문. 여러분 희망이란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말이잖아요. 반대로 고문이란 말은 나쁜 말이잖아요. 고통스러운 말이잖아요. 이 두 단어를 붙여버렸어요. 희망 고문, 희망 고문. 무슨 뜻일까요? 어떤 희망이 왔는데 상황이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왔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망이 오히려 나를 좌절시키고 그 희망이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희망이 희망 고문처럼 다가오시는 분은 있지 않은지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 희망이 희망 고문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희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희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적인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상황에 기초를 하고 수치에 기초를 하고 통계에 기초를 하고 뉴스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게 세상의 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희망은 하나님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거한 이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죠. 그리고 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허황된 희망이 아니고요. 이 희망, 하나님께 근거한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 때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넷플릭스에서 2차 대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쭉 봤는데요. 그 옛날 필름에다가 이렇게 칼라를 입혀가지고 쫙 보여주는데 아주 너무 재밌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다큐멘터리 중에 그 레이라는 이름의 한 영국 군인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그 영국 군인이 나오는데 이 레이는 1942년에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탈리아 전선에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탈리아군에게 체포돼가지고 항복을 해가지고 이제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포로에 대해서 아주 막 비참한 대우를 합니다. 뭐 인간 취급을 안 하죠. 하루는 이제 이 포로들이 이탈리아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군중들이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적군의 포로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맞으면서 레이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군중 가운데서 한 소녀가
뛰어나오더니 자기에게 복숭아 하나를 주었대요. 복숭아 하나를. 그 레이라는 이 젊은 병사 이 복숭아를 받아가지고 이 복숭아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에 이 복숭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소녀가 건네준 복숭아 하나가 나에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 소녀가 건네준 복숭아 하나가 나에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희망입니다. 그 소녀가 건넨 복숭아 하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하나 먹었다고 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포로에서 해방되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숭아 하나가 레이라는 병사에게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포로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복숭아 하나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절망을 이기고 마침내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 복숭아 하나, 그 소녀가 불쑥 나와서 건네준 그 복숭아 하나가 나를 살렸다. 그 희망이 오늘을 견디게 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바로 이 복숭아 하나 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 먹었다고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이 금방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그 복숭아 하나가 나에게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숭아 하나에 담겨진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그림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이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누구 그림이죠? 예, 반 고, 빈센트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 The Starry Night, 이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 누구죠? 돈 맥클레인인가? 이분이 부른 빈센트란 노래 아시죠? 쏘리 쏘리 나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노래에도 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고흐가 그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또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예요. 모나리자만큼이나 비싼 그림 중에 하나가 저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이. 하늘에 저 달이 이쪽에 있고 별이 11개가 있잖아요. 근데 별이 거의 달 사이잖아요. 얼마나 별이 커요. 크게 별을 그렸잖아요. 하늘의 별에 크게 별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간 게 이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고우가 좋아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 뻗어 올라가고 그 옆에는 이제 마을, 조용하고 평온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한가운데 뭐가 있죠?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첨탑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야, 고우가 참 그 멋있는 마을에 가서 아주 그 여유로운 상태에서 저 그림을 그렸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고우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친구인 고갱도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우울증이 심해지고 정신병이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의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 창살이 치어진 창문을 통해서 창살이 있는 창문을 통해서 밤에 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앞에 갇혀있는 창살을 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을 그리되 별을 아주 크게 그린 거예요. 크게 그린 겁니다. 이 별은 뭐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크게 별을 그리면서 자신에게 지금 몸은 비록 창살 안에 갇혀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이 있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별을 볼 수 있고 나는 아직도 별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가운데 교회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교회가 없대요. 교회를 그려놨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향교회입니다. 자신의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자신의 고향교회, 자기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고향교회의 그림을 딱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창살이 아니라 창살을 그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고향교회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 첨탑 높은 이 고향교회 모습을 그려놓으면서 결국 고은은 뭘 생각한 겁니까? 진짜 희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상황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뻗어있는 저 교회를 그려내면서 결국은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동생, 친동생 태우에게 고우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나는 별들을 보면서 꿈을 그릴 거야.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상황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별을 보면서 꿈을 그릴 거야. 내 몸도 아프고 내 상황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꿈이 없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여전히 별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별을 그려갈 거야. 희망을 그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림으로 남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그림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이런 거예요. 한 소녀가 건네준 복숭아 같은 겁니다. 복숭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어두운 밤에 별과 같은 겁니다. 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다 쓰러진 나무에서 나타나는 새싹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에요. 눈에 확 띄고 눈에 번쩍거리고 상황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또 영혼도 어두운 밤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소녀가 건네준 복숭아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리고 쓰러진 나무에서 피어나는 새싹처럼 희망이 사라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희망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희망입니다. 결국 희망이에요. 세상도 희망이고 역사도 희망이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도 결국은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근거한 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